따뜻한 함께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슈퍼의 선물, 어머니와 호미. 저는 여수시 돌산읍에 사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들어가면서 한 숟가락, 나가면서 한 숟가락 그렇게 자녀들 이남육녀를 그렇게 다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살고 계시고 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셰프님 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건강한 밥상 한상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푸른바다에 둘러싸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 파도소리가 반겨주는 이 아름다운 섬나라에는요, 92세 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 고부가 사이좋게 장갑과 호미를 챙기는데요. 이 호미가 어머니의 오랜 단짝이랍니다. 긁어 놔야지. 호미를 갖고 산 세월이 그 엄마에. 아이고, 지금 보면은 엄마 저기 가겄는가? 못 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갔을까? 밤마다 물어가 되겠다. 에휴, 짜네요. 꼬사리 끊고 더덕하고 그러고 댕게 뭐 폴락 간다 폴락고. 아유, 우리 저 동네 사람이 나를 보고 나 죽으면 가게다가 호미 여긴다 그랬거든. 날마다 호미가 손에 놓은 적이 없으니까 거의 밥 먹을 때도 자 옛날에 이렇게 대문 있잖아요. 나무 대문. 거기서 이제 엄마 밥은 들어가면서 한 숟가락 나오면서 한 숟가락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밥을 드셨대요. 한평생 어머니가 부지런히 일궈놓으신 텃밭은요, 잡초 한 뿌리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어머니에겐 가진 고생을 나눠 가진 이 호미가 고된 삶에 대한 훈장이나 다름없답니다. 다 무슨 큰일 났네 이거 어쩐다. 두 다리를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아픈 것도 다 잊고 일만 하셔서요. 골반이 다 틀어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92이세요. 근데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해도 거의 밭에서 많이 사세요. 자, 엄마가. 지식을 보면은 바로바로 어른들은 다 매야 된대요. 조금 커지면 이 걸음 다 빨아먹는다고. 여기 좀 그러긴 한데 여기 앉으소. 힘드네. 좀 앉으소. 대신 팔을 걷어붙인 며느리 덕분에요. 잠시 숨을 돌려보는 어머니.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요. 이렇게 손에 호미를 꼭 쥐고 계신답니다. 저 꽃장, 이 꽃장, 요 꽃장. 이 산꽃장 안 되겠네. 없네, 나 발로. 젊어서. 연간도에 술 먹고 날마다 술집에 살지. 그러니까 나가 안 하면 새끼들은 먹일 수가 없어. 이게 살릴 수가 없어. 어저께 안산나가 보따리 9번을 싸도 애들이 눈이 까맣게 눈을 가려고 이제 나와갖고 애들 쳐다보면 눈이 까맣게 나가 개만 본 것도 나가 서울에 본 뒤 어찌 누구를 개만을 볼 거냐고 돌아도 안고 돌아 그런 거 사는 그런 게 우리 지금 집이 사는 아들이 엄마가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리 사지 엄마 딴 데로 가봐서 우리 거지 됐을 거냐 그런 느낌 요새 아들이 하는 말이 속썩이는 남편 탓에 그 인세월을 가슴치며 살아왔지만요. 6남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답니다. 곁에서 힘이 돼준 낡은 호미 덕분에 6이나 되는 자식들을 위해 먹이고 키우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자식 사랑에 며느리 사랑까지 지극하시는 어머니, 며느리 몰래 설거지도 미리 해두신답니다. 엄마 뭔 또 설거지를 한가? 설거지 응? 설거지를 왜 설거지를 해? 응, 엄마 좀 손 닦아서. 앉아.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하냐,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손톱도 아이고. 막 손톱이 엄마 잘할 수가 없네. 엄마 시원해? 아. 고생하신 어머니 어깨를 꾹꾹 주물러 보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시원하대. 근데 되게 아프대. 은혜가 이렇게 아프지. 네, 며느리의 약손 덕분에 아픈 것도 싹 잊게 된답니다.
자, 이제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더해드리러 제가 나설 차례인데요. 계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피해서 본 거예요. 너무 멋진 분이 오셨어요. 아유, 저는 큰딸이가. 네. 여기는 또 우리 올케. 아, 며느리. 네. 아, 그렇습니다. 효자 며느리요. 뭐 효자 며느리. 엄마 좋아하시는 셰프님 오셨어, 엄마. 텔레비에서 보시던 셰프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니. 아유, 어머니. 이쁘지 않네. 부산도 이쁘더만. 아유, 그래요? 아, 실제로 부산 오늘도 모자 벗나요? 네, 저는 벗고 시작했어요. 아주 연기 맞으시네요. 국민머리입니다. 네, 절 기다린 건 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거리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셰프님도 받아가시려면 이 장하시면서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엄마가 좋아하는 고부지하고 고동 잡으러 갔네. 준비를 다 해갖고 오셨네. 토시까지 다 하고 오셨다. 요즘 제가 요리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요리만큼 일도 잘하니까요. 그 실력을 보여드리겠죠. 오늘 일터는 어머니 마음처럼 넓은 바닷가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완전 새끼 오각 같아요. 네, 머리 필 때만 제일로 여무고 맛있을 때예요, 지금.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이거다고 요 고동 있잖아요, 요거. 이건 숙련 때 먹었대서 흉년 다살이라고 이거 하나 먹고 물 한 컵 마시면은 달고 맛있어요. 네, 배가 고플 때마다 즐겨 먹었다는 홍합과 고동. 하나씩 캘 때마다요, 옛 시절 이야기도 따라 떠오른답니다. 아버지가 노릇 필 때 고중을 사갖고 다 망해버리고, 애아버지가 애가동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애가동에 와가지고 새빵 살면서 국화빵 있잖아요. 네. 그거 구우면서 국수 삶고 팔고 그래서 여기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도 생활 얘기 많이 엄마 나네. 네, 바위를 덮치는 거센 파도에 아랑곳 없이요. 홍합 캐는데 열중한 나머지. 네. 네, 바다가 주는 즐거움이 아직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해군 망신이네요. 반대기 다 젖은 거 봐. 네, 본의 아니게 물놀이도 실컷 했으니까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차례죠. 갔다 온 홍합을 삶아서요. 소금과 식초에 버무려내니까요. 이게 바로 돌산의 진미, 홍합 무침이랍니다. 아, 정말 맛있었어요. 와, 덕분에 제가 홍합입니다. 제가 나 처음 먹어봐요, 진짜. 와. 와, 조그만데. 눈이 커졌죠? 그 안에 홍합만 다섯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이 진한가 봐요. 알차네요, 진짜. 와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고부지라고 하는데. 아, 네. 요즘에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해산물을. 네. 어떤 한 거 좋아하지? 아무. 돼지고기도 좋고, 새기기도 좋고. 제가 입맛 팍팍 돌아오게 부드러운 바닷고기하고 육고기 준비해서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난 오늘 호강 왔다. 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주문하신 부드러운 바닷고기 양손 묵직하게 들고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 또 뭘 준비했길래. 엄청 크기가. 부드럽고 큰 생선 가져왔어요. 자, 갑니다. 갈치가. 엄청 크죠? 대가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야. 진짜 큰 거예요. 나 기다려다. 어머, 아, 이게 50이 길이가 얼마예요? 50. 엄마 키보다 더 크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제주산 대형 은갈치 신선한 고기까지요. 벌써 상이 꽉 찼습니다. 이야. 자, 첫 번째 셰프의 선물은요. 제주
은갈치 간장조림입니다. 우리 엄마가 겁나게 좋아하고 있어. 아, 겁나 맛있게 만들어졌네. 네. 갈치가 겁나게 크요. 네, 갈치가 겁나게 커서 그런지요. 손질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야, 설마. 네, 저도 이런 큰 갈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소금물에다가. 이야, 크기가 정말. 한 1분 정도 있다 뽑으시면 살에서 수분이 좀 빠져가지고 튀김 요리를 하든 조림 요리를 하든 이게 조금 더 맛있죠. 네, 감자 위에 갈치를 얹고요. 간장과 맛술을 넣어서요. 보글보글 끓여내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게 만드는 갈치조림이 완성이 되고요. 네, 토치로 겉면을 살짝 구운 갈치살과요. 다진 시금치 날치알을 층층이 올린 이 초밥. 자, 이어서요. 보기만 해도 든든한 갈치 누른 초밥입니다. 이런 초밥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엔요. 갈치튀김도 만들어 볼 건데요. 튀김가루에 달걀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면요. 튀김 요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 튀김 옷 입힌 갈치를 기름에 튀겨내기만 하면 끝! 자, 이게 다 갈치 한 마리로 만든 요리라니요. 정말 대단하죠? 와, 갈치를 이렇게 튀겨서 먹네요. 전복, 새우,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유. 네, 빗물을 뺀 갈비하고요. 새우, 전복을 냄비에 넣고요. 끓이면 되는데요. 고기의 잡내도 살짝 잡아가거든요. 좀 더 산뜻하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간장과 과일즙으로 만든 양념을 넣고 푹 졸여내면요. 산뜻한 바다의 맛이 더해진 전복, 새우, 갈비찜이 완성되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소고기 전복 중에 제주산 고등어 회까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네, 빨리 왔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엄마 너무 오래 기다렸지? 괜찮아요. 걸어주지 마시고. 걸게 자체는. 네네네.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와, 그러면 걸게 자체는 고맙더니. 아유, 진심하네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다면서 제가 소고기 전복죽 끓였어요. 그래. 맛있어, 소중감. 맞네. 먹어봐, 맛있잖아. 제주 은갈치로 이따만한 걸로 조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야, 사료 엄청나죠? 와. 소스 듬뿍 찍어주세요. 네. 갈치 튀김. 어우, 바삭바삭 튀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거리가 이래 해줘서 참 잘 먹어서 고맙다. 세부님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남녀답게 내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니, 아드님은 어떻게 내려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하니까 밥에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때 당시마다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니네나 더불어 잘 먹었다니, 잘 먹는다니.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나 장가 잘 갔지? 네, 호미가 다 살도록 한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는 호미 대신 가족들 손 꼭 잡고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